2633번님의 하나 오션 살펴볼게요. 23,600원 비중은 40%입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.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태국의 DNS 2023 전시에 좀 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올해 목표 수주 90%에 좀 근접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. 전문가님 뭐 조선주에 대한 업황 좀 네. 크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나오션 지금 현재의 구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. 자 우선은 일단 하나오션 조선주로 말고 하나오션의 입장에서 좀 살펴볼게요. 네.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예요. 지금 하나오션을 이 가격대에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. 분명히 하나오션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, 좋은 주식인데, 지금 이만큼 하라 그랬다고? 담아봐야겠다.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. 근데, 우선은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볼게요. 왜냐면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다라는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해서 적자폭 발생하다가 올해에는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형식입니다. 다음에는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라면 쭉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는 게 적자가 지금까지 발생해서 그렇구나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시점 자체는 선반영이라는 게 뭐 마법의 6개월이다, 1년이다 뭐 말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까지 도입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지만요, 저는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비중이 40% 우리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한화오션이 오히려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. 앞으로 지금처럼 시장이 쭉 하락하고 나면요, 다음 반등 장세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종목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. 조선주가 등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해운주도 등장할 수 있고요.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이슈라든지 뉴스, 그리고 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더 많은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요,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. 주식에서는 단순히 내일부터 올라갈 거야라는 관점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근데 비중을 40%로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관점이냐면 저한테 신청해 주신 분은 마음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40% 비중으로 오늘 매수한다는 건 내일부터 올라가야만 합니다. 내려갔을 경우에는요, 우리가 추가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를 지니고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낙폭도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도 저도 판단이 들고요. 하지만은 지금 40% 비중을 들고 가기엔 리스크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죠. 게다가 지금 손실 구간도 아닙니다. 내일장 되면은요, 비중을 일부 덜어내세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월봉을 좀 켜놨었는데 왜 켜놨었냐면 이 18,000원 되는 구간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반등은 이 18,000원대부터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는 게 이전 지지대를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이 있죠. 이탈을 하고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하고 나니까 저항대가 되고 다시 돌파를 하고 나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어요. 그 사이에 지지도 발생했고요. 근데 그 구간까지 지금 충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. 저는 비중 40%를 일단 지금 당장 좀 덜어내시고 추가 매수를 이 18,000원 구간까지 천천히 담아간다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으세요. 그리고 하나오션은 대형주입니다. 대형주는요, 스텝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. 좀 여유 있게 천천히 매수하겠다, 천천히 비중을 늘려나가겠다, 흔히 말해서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이 되겠죠.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투자하시기엔 훨씬 더 유리한 자세로 그리고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. 내일장 좀 비중을 40% 정도 좀 덜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여유 있고 아주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또 피드백을 주셨습니다. 일단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